우리가 아끼고 사랑해야 할 우리말에 대해 알아보는 올바른 우리말 시간입니다. 먼저 채널A 프로그램에서 잘못 사용한 우리말 표현을 짚어보고 정확한 뜻을 알아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프로그램을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엄마의 여행 고두심이 좋아서에서 잘못 사용한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창옥 씨 입이 안 다물어져. 지난 방송에서는 푸짐하게 차려진 음식에 감탄하는 고두심 씨와 김창옥 씨의 모습이 비쳤는데요. 근데 여기는 간장 게장만 있는 게 아니야. 새우도 있고. 이 과정에서 모듬이라는 표현이 잘못 사용됐습니다. 네. 게장과 전복장 등 여러 종류의 장이 담긴 그릇을 두고 모듬장이라는 자막이 사용됐는데요. 여기에서 쓰인 모듬은 틀린 표현이죠? 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모듬이 아닌 모둠이 맞는 표현인데요. 본래 모둠은 학교에서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 학생들을 작은 규모로 묶은 모임을 뜻하지만 의미가 확장되면서 여러 종류를 한데 모은 것의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따라서 앞선 자막 역시 모듬장으로 써야 합니다. 네, 다음은 방송이나 언론에서 자주 사용하지만 쉽게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외국어 단어의 우리말 대체어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이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새긴 상품을 굿즈라고 합니다. 티셔츠, 다이어, 모자 등 각종 상품이 팬심을 단체청은 올해 특히 한류의 영향으로 유명 가수 굿즈 등 국내 브랜드 위조 상품이 대폭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단어는 바로 굿즈입니다. 가수 임영웅 씨의 굿즈가 어르신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먼저 굿즈의 정확한 뜻부터 짚어볼까요? 네, 굿즈는 연예인 또는 만화, 영화 등 특정 대상을 기념하는 파생 상품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네, 그렇다면 굿즈를 대체해서 사용할 우리말 표현도 함께 알아볼까요? 네, 국립국어원의 발표에 따르면 굿즈를 대체해서 사용할 우리말 표현은 바로 팬 상품입니다. 네, 그럼 오늘 올바른 우리말을 통해 살펴본 두 가지 표현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알아보겠습니다.